경기도의 병상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진료 여력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병상을 확대했고, 경기도의료원 이정부 병원도 12월 15일을 목표로 격리병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도내 공공병원에 의료 장비를 더 추가로 배치하고 민간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투입하여 12월 31일까지는 112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내로 179개가 추가된다면 총 875병상 운영할 계획이 되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93명을 모집하고 확보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도내 의료기관들 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또 다른 병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 병원 또는 국공립 병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 중입니다. 이 과정은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공동 대응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향후 추가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이천 SK 인재개발원의 138명, 고양시 동양인재원의 230명,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원의 286명 등총 65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11개 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추가 시 약센터당 의사 간호사 24명 정도 의료진이 보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의료기관 연계 혹은 의료 인력 지원을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현황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은 의료 자원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정 대기자를 병상이 배정되기까지 안전하게 케어하는 체계입니다. 대기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매일 체크하고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로의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단의 의료진들은 매일 가정대기자들의 건강 상태 및 중증도를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시스템은 경기도 내 시군구 보건소의 업무 부하를 경감시켜 현장의 대응 기능을 잘 보존시키려는 목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12월 10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모니터링 인원은 전일 22시 대비 381명 증가한 누적 총 1,898명이 되었습니다. 도내 21개 시군의 가정대기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 인원 중 24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94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었습니다. 전체 모니터링 인원 중 31명에 대해서는 쌍방향 상담 서비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점이 생기는 대부분의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어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일상 속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의료 장비, 진단 키트,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정부의 지자체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 여러분들의 역할, 자발적인 실천도 역시 중요합니다. 불효불급한 외출은 삼가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은 가급적 철저히 자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다중시설 이용을 이용하실 때에는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십시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일상에 대비할 유일한 힘은 바로 방역 주체인 도민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경기도도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